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날씨가 서서히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제 바람도 살살 차가워지고 뭐 한낮에는 아직도 좀 덥습니다만은 아무튼 날씨도 이제 서서히 선선해지고.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이제 조철이 유튜브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고 좀 있으면 이제 두 달 가까이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나날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가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조철하고 각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릴라 그럽니다.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아, 좀 여유 있는 분도 계시고 먹고 살기 힘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나이가 많으신 분, 젊은 분, 여러 층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경마 채널이고 경마를 사랑하고 경마를 좋아하고 경마를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마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내 주제, 경마장에서 내 주제, 과연 여러분들은 내 주제에 맞게 경마를 하고 계신가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조철도 마찬가지죠. 과연 내 주제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통 뭐 나야 남들보다 먹고 살만해. 뭐 한 2, 30억 재산도 있고 먹고 살만해. 하루 주말에 가서 뭐 한 500만원 돈 1000만원 잃어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월급, 여러분들 한 달 연봉, 1년 연봉이 보통 우리 셀러리맨, 뭐 어디 회사, 중견회사 과장급 정도 되려면, 대리 과장급 되면 글쎄요,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한 5, 6천만 원 되나요? 조철이 직장 다닌 지가 오래돼 갖고 잘 감이 없는데, 자, 5, 6천만 원 된다고 쳐보자고요. 한 500만 원, 월급 한 500만 원 된다. 월급 500만 원 되시는 분이 우리 경마장 가면은 이번 주에 나 50만 원 죽었어, 100만 원 죽었어, 아니면 뭐 우리 게시판이나 뭐 주위에 있는 분들, 좀 허세 부리는 분들, 야, 나 이번 주에 500 죽었어, 1000 죽었어, 2000 죽었어, 이러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의 실상이 어떤가, 내가 한 달에 월급쟁이 얼마 셀러리맨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깝깝한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몇십억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500만 원, 1000만 원 죽어도 병아리 눈물만큼이에요. 티 안 나요. 상관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먹고 살기 빠듯하고 한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월급쟁이가 일주일에 30만 원, 50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 돈, 4주죠, 4주. 50만 원 4주면 2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월급쟁이가 200만 원 경마장에다 패대기 쳐봐요. 작은 돈 아니죠. 여러분들 꼭 상기하시고, 그 경마장 폐인, 우리가 강원랜드 카지노 같은 데 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돈 많아가지고 씩씩하게 노름하러 다니다가, 경마장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 가면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앵벌이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차비가 없는데 만 원만 보태주시오. 우리 과천 경마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잘 나갔던, 좀 전에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배팅 씩씩하게 하던 사람이 지금 전화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가요, 뭐가 가요, 뭐가 간대요. 그거 혹시라도 들어오면 뽀찌바라고 말이지.
자기는 배팅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적어도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그런 경마장의 페인, 노름판의 페인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내 주제를 알자. 자, 그러면 과연 조철이 너는 네 주제는 어떤데? 너는 네 주제가 어떤데? 저도요.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가 5학년 8반입니다. 5학년 8반. 자꾸 이거 나이 얘기하면 서글퍼지는데 그래도 5학년 8반 같이 안 보이죠? 팬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오늘 복장이 이 흰 남방에 노란색 바지인데 이게 조철이 입는 그 옷이 대부분 다 그 골프예요. 골프복인데 뭐 골프는 이제 언감생심 다니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 이 노란 바지 조철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런 원색 바지들 제 나이에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철이 아직 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소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안 이상하죠? 뭐 농담이고 아무튼 제 나이가 비록 5학년 8반인데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경마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자신 있고 승부욕 있고 아직도 그래요. 저는 예전부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제 기억에 누군가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뒤지면 약이 올라요. 약이 올라서 잠도 못 자고 왜 졌는지 왜 뒤지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파악을 못하면 약이 올라서 막 숨이 막혀 막 죽을 것 같아. 그게 어쩌면 지금의 조철을 있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여담으로 지금 조철이 승마한 지가 말탄 지가 한 십몇 년 되는데 승마장에 가서 처음 가서 말을 배울 때도 그랬어요. 초보 때. 아니 나를 가르쳐주는 교관이 잘 타. 당연히 교관이니까 잘 타겠죠. 나는 못 타 이제 초보야. 근데 내 속으로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갈 때 아 내가 쟤보다 잘 타고 싶어. 또 어떻게 승마라는 게 말 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모니터 저는 이제 경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두 개잖아요. 교관 보고 야 네가 한번 좀 타봐라 그래갖고 제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교관이 타는 모습을 찍고 내가 타는 모습 찍어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두 개 딱 갖다 놓고 내가 타는 거 교관이 타는 걸 매일 저녁에 가서 연구를 했어. 아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연구를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실행을 하면 그게 또 잘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빨리 이 교관만큼 타야 되겠다. 교관보다 잘 타고 싶다. 이게 어떤 그 욕심이고 승부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일하면서 승마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 많이 가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근데 그때는 막 필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갔어. 하루에 두 번, 세 번 간 적도 있고. 그게 어떤 남들한테 뒤처지고 지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경마 예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 주제는 경마 예상가예요. 예상가인데 우리가 뭐라고 맨날 말씀드립니까? 우리 팬들한테 나는 일주일 내내 경마에 미쳐 산다. 일주일 내 공부하고 여러분들 팬들 위해서 경마에 미쳐 살고 경마 공부하면서 삽니다. 우리 다 예상가들 대부분 다 그러죠. 조철도 내 주제 파악 못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남태평양에 가면 그 호주 옆에 피지 아일랜드 그러니까 피지 섬이 있어요. 피지 그다음 그 옆에 좀 더 가면 타이티 섬이 있어요. 피지 타이티 제가 몇 번 갔던 데입니다. 그 남태평양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지금도 막 눈에 선해요. 가고 싶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 예상가 하기 전에 이 바다 낚시가 취미였는데, 저 추자도, 제주도 가면은 또 요트 타고 들어가서 광탈도,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추자도도 상추자, 하추자인데, 제 조철이 낚시 장비가 아직 하추자, 그 선장님 댁에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낚시 못 가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낚시가 갯바위에 앉아갖고 낚싯대 들여놓고, 릴때 초리태 휘는 그 손맛도 지금 그리워지고 말이지. 또, 어디 좋은 술집 가서 이쁜 애들 앉혀놓고, 폼나게 좀 한잔 먹고도 싶고, 다 예전에 해보고 많이 해봤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주제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내내 나는 경마에 미쳐있고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놈이 어디 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앉았고, 낚시하고 앉았고, 여행 다니고 앉았고, 물론 유튜브 촬영한다고 핑계대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핑계가 아니고 어떤 촬영을 위해서 한두 번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 일 때문에 가는 거지 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 비고 내려놓고 내 식구들, 처자식들 데리고 편하게 놀고 싶은 이런 마음은 이미 이제 언감생심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조철이 예상가를 그만둘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자, 예상가 조철이라는 사람을 믿고, 경마에 관한 한 나는 조철 믿고 가면 돼. 신경 안 쓰고 일주일 동안 각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일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주제를 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한 달 내내 조철이 예상이 대판 5분 전을 쳐도 묵묵하게 격려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우리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철은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조철이 예상가 그만 둘 때까지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이고, 만약에 이 약속을 조철이 깨면 그거는 사내 새끼가 불알 달고 조 달고 한 이런 놈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여간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철이 예상가 때려칠 때까지는 조철은 조철의 주제를 꼭 지킬 것이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제를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선을 지키면서, 그 선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각자 안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항상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남들이 돈을 얼마를 따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맞는 주제에 내가 즐길 만큼, 조철은 절대로 배팅 많이 하십시오, 적게 하십시오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오바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나름대로 즐기는 거고, 적은 분들은 적은 나름대로, 꼭 액수가 많아야 돈 많이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주제를 항상 망가가지 말고, 또 우리 예상가들 전부 많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이 경마 끝나고 나면 경마가 부침이 심하잖아요.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그죠? 특히 안 되는 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네, 조철이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또 이런 칭찬, 글 한마디, 말 한마디, 이게 조철한테 힘을 주고 엔돌핀이 팍팍 도는 말들이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뵈서 또 반가웠고요. 뭐 아무튼 조철 스타일 유튜브가 나날이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또 많이 좀 챙겨주시고, 이제 날씨가 아무튼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선한 날씨에 감기들 많이 걸린대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조철도 건강하게 또 컨디션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좀 멋진 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경마도 그렇고 다음 주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